ducks know the water temperature of the Amnok Gang first. And Chinese traders know the conditions of Bukan first. And that's a saying you may hear in Dandong, the Chinese city that borders Sinniju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often described as the most isolated, the most reform-resistant society on Earth. 그 북한이 변하고 있습니다. But this change is not taking place in politics. This change is taking place in the economy. And one country has recognized this change. One country is encouraging this change. And one country is investing in this change.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 저는 북중 무역과 한국의 선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북한, 그 게이트를 장악하라. 아니요. This is a lot of seafood. North Korean OGM? Yeah, why not? 어디에서? 평양이요. 평양. 네, okay. 평양. 네. The irony is it's Beijing which is supporting these reforms. Neither Seoul nor Washington. Where's the 한국 tea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Andrew Salmon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Now, 나는 영국 기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책 다섯 권 냈어요. 우리 부인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50% 한국인, 50% 영국인입니다. So, I am engaged in... 한국과 많은 관련이 있고 한국은 물론 북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도 세 번이나 다녀올 정도로요. 북한에 갔을 적 찍은 사진인데요. 제 친구와 함께 평양 시내에 있는 류경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평양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고 여성들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 사람은 평양의 가이드인데요. 아주 재밌는 분들이었습니다. 왼쪽에 계신 여성분 보이시죠? 북한의 비밀 부대를 이분의 할아버지께서 창설하셨다더군요. 사실 여행은 학생들을 안내하기엔 좀 위험한 분이죠. 그래도 제 여행은 아무 탈 없이 잘 안내해줬습니다. 아무튼 현재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게도 중국은 최고의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무역 게이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사이로 중국 단동과 맞닿아 있는 신의주, 한반도 동쪽으로는 두만강 일대 중국 훈춘과 마주하고 있는 라진, 선봉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시죠. 중국 단둥의 아침, 압록강 넘어가 바로 북한의 신의주다. Here we are on the first morning in Dandong. I'm looking across the Yalu, the Amnok River. First impressions, not a lot of activity. There's a lot of industrial chimneys you can see, none of them are smoking. So, you know, this does not look like a thriving, booming city. But of course, by North Korean standards, Sinniju is a very fortunate place indeed.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강. 압록강 철교로 연결된 신의주와 단둥. 이 두 도시는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전통적인 통로였다.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곳. 지금은 조중 우이교라는 철교 하나로 연결돼 있다. 편도 1차선의 철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일방 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We're walking here on the famous Amrokgang Bridg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is is an absolutely critical interface.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압록강 철교. 6.25 전쟁 때 철교 하나는 파괴됐고 지금은 남아 있는 다리를 따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화면은 일주일에 4번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관광 열차 안에서 촬영된 것이다. 얼핏 초라해 보이는 신의주 시가지. 그러나 이곳 신의주는 북한이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경제 특구이자 최대의 대중국 무역 게이트이다. 중국 단둥은 북한의 황금평과 맞닿아 있다. 이거 북한이요? 철망친 있어. 지난 2012년 북한과 중국은 이곳 황금평을 신흥경제지구로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 측 대표였던 장성택 처형 이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턴 어라운드. Look, look, North Korean. Oh, quick. Careful, 조심해. Hello. Okay. 춥지 않아? 좋아요. Okay.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 단둥에서 백두산까지 압록강 관광도로를 정비한 중국은 5월 1일부터는 단둥과 백두산을 오가는 관광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개방과 변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중국 쪽 압록강. 그러나 강 건너 북한 땅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So what a staggeringly beautiful one it is. And one can only hope and think if North Korea ever did open up to international tourism, the possibilities would be very, very significant. 북한의 지방도시 만포. 아직 여기까지는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단둥에서 육로로 약 2천여 킬로미터. 백두산을 지나 하루를 더 달려야 하는 곳.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중국의 훈춘이다. 이곳의 세관에서 줄지어 서 있는 대형 화물차들, 북한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다. Trucks waiting to move into North Korea, including they're carrying some truck prime movers into Rajin Sambon, which of course is essential for constructio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usiness. 이들의 목적지는 북한의 나진 선봉 지역. 지난 1991년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함경북도의 나진 선봉 지역은 또 하나의 북한 경제 특구다. 이게 중국? 저거 봐. 북한? 아, 하지영아. 아, 저거 아니요. 세관 인근의 한 상점. 낮은 선봉 지역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카지노. 다오첸. 정말 생소한 사실이죠. 카지노라니. 북한에 여러분도 놀랍죠.
하지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여행객들을 위해 카지노는 10년 전부터 북한에서 성업 중입니다. VCR에서 보신 중국 여성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카지노를 위해 북한에 간답니다. 중국인들은 도박을 좋아하거든요. But there is much more at stake in Bukan now than in any poker game. 그 어떤 카지노보다 더 큰 경제 프로젝트가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잠깐만요. 홀로그램 박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봐주시죠. 제 주변을 둘러싼 한반도가 보이죠. 북한으로 확대해 보면 북한 전역에 5개 경제특구가 보이실 텐데요. 물론 금강산과 개성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 경제특구들은 북한의 중앙정부가 외자 유치와 국제무역을 위해 지정한 지역들입니다. 여기 제 주변으로 나타나고 있는 파란색 점들 보이시나요? 이곳은 북한의 지방정부가 지정한 19개 경제개발구입니다. 이것은 곧 북한 전역에 24개 경제특구가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를 키우기 위한 정책이 장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신의주와 동쪽 끝에 나진선봉이 북한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곳입니다. 그중 신의주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품은 어떤 것들일까? 단둥의 세관 앞. 역시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한 화물차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북중 무역의 8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세관 안은 어떨까? 역시 통관 절차를 기다리는 화물차들이 즐비했으며 그 품목들 또한 매우 다양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교역품들은 놀라웠다. 식료품이나 생필품 위주일 거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타이어를 비롯 시멘트, 철강 등 건축 자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혹시 지금 북한 내부에는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확인을 위해 북한 상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단둥 시내의 한 점포를 찾았다. 실내 마감재를 취급하고 있는 중국인 점포. 진열된 벽면 마감재들, 한눈에 보기에도 수준급이었다. 이전 비교 차, 비교 多，因为他们也现在在盖房子，不断的加大这个租建的条件，然后房子也不断可能盖的越高越多了，所以说。 강 건너 북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2014년 가을. 단둥에서 열린 북중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이 박람회에는 100여 개의 북한 업체가 참여,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그런데 이 박람회에 나온 상품들은 대부분 가방,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이었다. 경공업 제품과 함께 북한이 자신 있게 들고 나온 상품이 있었다. 약초를 가공한 건강 보조 식품들. 포장에도 나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피우림 망가지고 소화 흡수 안 되고 변 모양이 아주 아름다워.
중국, 러시아로 수출하는 거예요. 사실 단둥은 노테르담이나 롱비치 혹은 부산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역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항구들과 똑같이 무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물품 거래가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단둥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한 조선족 무역상을 만났는데요. 여기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중 무역은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안녕하십니까, 앤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주 북한으로 가십니까? 예, 가끔 다닙니다. 일 있으면. 예, 야, 무슨 일 하십니까? 보따리 장사. 네. 보따리 장사꾼 알아들으시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보따리. 이거 모두 다 그 북한 물건. 이 그 사람들 보내온 샘플들이. 아, 예, 예. 그 사람들이 보내온. 단둥에서 만난 조선족 중개 무역상. 그가 갖고 있는 북한산 샘플은 다양했다. 금. 금. 와. 진짜? 금지? 예. 이거 은산에서 왔어요. 은산 유명해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지하자원.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 수출을 넘어 투자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런 공사 나오니까 투자를 해라는 거지. 나오니까 투자를 해라. 그 공장을 팔아달라는 거고. 물건이 도움이 될 건 제일 광석, 석탄, 뭐 흑연이나 이런 게 제일 많거든. 그리고 뭐 수산물. 그때 예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했다. 북한 무역상이었다. 북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에 가서. 평양에 가서. 평양에 가서. 이런 거지 다 한다, 그치? 돈 되는 게 다 안 되는 게 다 해야지. 어떤 거 무슨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최근에는 주로 본 거잖아요. 그치, 계속 그저 매번 다니지. 중국이 그 조선한테 그 물건이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물건 중국으로 살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예. 나오는 물건이 뭐, 예. 뭐 나오는 게 있나? 노동자, labor, yeah. 일꾼들. South Korea exactly the same. The first thing they exported was people. Yeah. Right. Before. Yeah, yeah. 최근 두드러진 또 하나의 변화. 그것은 북한의 노동력 수출이다. 여기다 북한 애들이. 작은 아들 거기 생겼지. 어렵지 않게 북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다고 알려진 기숙사 건물 주변도 별다른 통제가 없었다. This is a dormitory. 1,500 North Korean workers live here and work in the nearby factory compound. But we're told that one of the factories they're working in supplies materials to a very major international athletic footwear brand. 북한 노동력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입장은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앤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둥 인근 동강시의 어느 의류 업체, 각종 의류를 가공, 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들은 중국인들이지만 이 업체는 곧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And 왜 그 북한 노동자 필요하십니까? 그 중국인 너무 많아. 중국 공인들도 이런 일을 회피하고 이래서 북조선의 인원들이 봉제를 잘하니까 데리고 와서 생산량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몇 명? 한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신인주에서? 예. 예.
북한 노동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모두 마친 상태다. 생산 라인과 기숙사 시설도 완비. 당장 내일이라도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뒀다. 중국은 대북 무역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완공된 신압록강 대교. 약 3천억 원의 건설 비용은 모두 중국이 부담했다. 단둥 신시가지에는 새로운 세관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중국이 주목하는 것, 바로 북한 시장의 잠재력이다. How optimistic the Chinese are about the future potential of thei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it's not just the Chinese government, it's Chinese business too. The private sector seems equally bullish because all along this riverbank a rising apartment complex. So business too is booming along here. There's real potential. 이제 중국은 북한이라는 기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어떻게 생각해? To me, it's very, very clear when visiting Dandong that the game is underway. 중국 is on the pitch. But where are you? Where's the 한국 team? Everyone shaking hands. 모두 모른다는 표정이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답을 얻으러 다시 홀로그램 박스로 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액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빨간 선을 보시죠. 2000년부터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4년 기준 북한과 중국의 총 무역액은 약 63억 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북한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볼 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금액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파란 선을 보시죠. 이 선은 한국과 북한의 무역액입니다. 2000년부터 남북 무역액은 아주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 두 선의 큰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제 더 충격적인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북 무역에 참여하는 한국 업체 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한번 볼까요? 20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업체 수가 1,300개의 업체 수로 정점을 찍고 급격히 하락합니다. About 1,000 companies have disappeared. Gone. 한국의 대북 무역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는 동안 중국은 새로운 대북 게이트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훈추는 북한의 낮은 선봉 경제 특구로 가는 관문이다. 국경 검문소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관광객. 연락 주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 이들이 전하는 낮은 선봉의 실상은 놀라웠다.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새 건물을 많이 짓고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중국 사람들 가서 지면 그냥 캐시 들고 가서 그냥 막 달러, 뭐 중국 돈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쓸 데가 없습니다. 지난 2010년 나선 특별시로 승격한 낮은 선봉 경제특구.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 사무실 주거용 등 대형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다. 나선 특별시의 어느 호텔. 실내 장식은 깔끔하고 세련돼 있다.
최고급 마감재를 이용, 여느 서구 호텔 못지않은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맨들을 겨냥한 호텔이다. 나선 특별시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해양 관문. 그 지정학적인 요인 탓에 더더욱 중국이 이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곳은 북한 수산물의 수출 기지. 거의 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북한 수산물의 첫 기착지는 역시 가까운 중국의 훈춘. 북한의 수산물은 훈춘의 수산물 업체로 집결된 다음 중국 내수 시장이나 수출길에 오르게 된다. 북한산 마른 오징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오징어를 비롯한 북한 수산물은 높은 품질 덕분에 중국에서 최고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Let's give it a go. Okay, well, North Korean Ojingo, yeah, why not? 이전에는 또 안쪽에 친구들도 와서 이게 저렇게 또 넣었어요. 여기에 그 몇 킬로나 몇 톤 오징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이 정확하게 여기 세 칸이 다 있고 이 아래 칸도 있고 저 합작고기도 그게 한 우리는 조금은 생긴다. 합작고에서 하는 거는 그저 몇백 톤이신가. 그 나진은 소 초치 초치였습니까? 이 나진이 전지 사람들은 다 그저 고기 그저 이런 다 불태고 중국 사람만 떠도 맞어. 그치? 다 차, 걔는 다 차 있는데 뭐. 걔는 다 회사가 이름 걸어놓고 한단 말이었어. 북한 변화의 핵, 나진 선봉.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물론 나진 선봉의 경우가 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경제 특별 구역이니까요.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죠. 북한은 슬프게도 세계 최고 빈민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VCR에 나온 조선족 무역상이 말하길 나진 선봉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참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은 최근 나진 선봉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길 부동산 가격이 1제곱미터에 5달러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중국에서도 돈도 아닙니다. 아주 저렴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지난 5년간 급등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그들이 북한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So, change is underway in Bukhan. 좀 더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변화는 국가가 지정한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죠? 이런 경제특구들은 작은 섬들처럼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이니 북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마도 북한 지역 관광이 허용되면서 최근 새로운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평양 시내를 촬영한 이 영상은 북한 당국자의 간섭 없이 제작된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북한 사람들이 원래 돈을 몰랐어요. 그 사람들 원래 돈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게. 지금 어제는 돈밖에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제는 통일금 시장 가봤어? 굉장하지. 거기 가고 없는 거 다 있어요. 평양의 신시가지에 자리 잡은 통일거리 시장. 이곳은 평양 최대의 현대식 쇼핑몰이다. 각종 생필품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1,50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한 이 시장.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상품보다는 해외 수입품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열대 과일에서 일본 제품까지 없는 것이 없다. 유통되는 화폐도 달러, 위엔화 등 제한이 없다.
이렇게 활기찬 시장. 북한 정권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How much interest is there in capitalism basically in terms of the economy? 우리들에 다 정부 허가 받고 하는데 정부가 뭐 그걸 싫어하면 뭐든지 정부가 다 그거 하라고 승인해주고 장려하니까 그거 하는 거지. 그 하장장수 경제를 살려야 그 나라가 좋은 운영이 되는 건 그때 뭐 누구나 다 같았지. For most of the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 70년간 우리는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는 왕조나 왕국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엄격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And this is very, very, very important. 이 변화는 90년대 중반부터 생겼습니다. 당시 북한의 극심한 기근으로 국가가 운영했던 배급 제도가 붕괴됐습니다. 즉, 정부가 주도했던 경제 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90년대 생긴 장마당, 즉 시장 문화가 북한 전역에 그리고 북한 경제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으로부터 밑에서부터 위, 정부가 아니라 북한 주민으로부터 생긴 변화죠. 시장화라는 자본주의가 여기저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영기업 또한 농장이나 공장까지 이제는 각자의 자치권을 가지고 이익을 내도록 장려되고 정부 수입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Your argument is very intriguing, Andy. I've always thought of North Korea as the only country left in the world that is practicing Stalin-like communism. But seeing the business opportunities that is happening up there, which we have never known before, is now changing my views. So what you are saying is that North Korea is adopting capitalism? De jure, no. I mean, there's still state control of the productive assets. And sure, that is socialism. But de facto, people are trading using these assets. They're using them for profits. There's a real estate market now in Pyongyang. There's venture capital in North Korea. I mean, this basically is capitalism, albeit by another name. Well, this is a very significant issue.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였고 다들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명견말리 함께하고 계신 미래평가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한번 궁금한 점들을 들어보도록 하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산주의를 생각할 때 지금 자본주의랑은 다르게 소득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형태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이제 국가가 모두 걷어서 분배를 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동에서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노동자들이 어떤 식으로 소득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고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다시 받아가는 형태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그 단동에 그 북한 여성 근로자가 한 2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단동에 있는 그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300불입니다. 300달러. 그 중에 3분의 1인 100달러를 북한 근로자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 근로자의 월급이 100불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북한 근로자들은 이 100달러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물건을 쿠쿠밥솥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신발 다양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이 물건을 다시 북한에 가져가면 북한에 있는 장마당이라는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북한 시장에 판매를 하면 한 5배에서 10배의 수입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근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동일한 과도기를 겪었던 나라, 즉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바로 조선족인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족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대북무역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여기 광장시장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어렵게 한 번. 조선족 무역상인 박 사장 부부. 오랜 거래처인 공예품점을 찾았다. 오래됐죠. 한 10년 좀 넘었죠. 동생 같아요. 봉제를 아주 잘해요. 봉제만 또 계속했었고. 이들이 오랫동안 거래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품질 덕분이었다. 공예품에서 한 80%는 북한에서. 우리 가야지. 서울에서 팔리고 있는 이 제품들은 중국이 아니라 대부분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어떤 유통 과정을 거친 것일까? 중국의 단둥시. 박 사장 부부의 공장이 이곳에 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앤디예요. 네. 오, 들어오세요. 와, 너무 좋아한데. 이들 조선족 부부가 운영하는 공장. 광장 시장에서 봤던 물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주요 제품의 약간의 가공을 해 완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Oh, this is nice. That's nice. 우리 그 누구한테요? I've been to the embroidery shop in Pyongyang. That's nicely done by fingers. 손으로 이거 Yeah. 이거 한 장만 해도.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한 자수는 모두 평양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이렇게 조각 상태의 자수들을 가져와 이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Is there any difficulty in ordering and receiving goods from North Korea? 없어요. 네? 그분들이 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버스가 쉬는 곳도 가고 기차도 있고. Okay. 네, 택시도 다니는 것 같아요. And how do you communicate with them? Telephone? 예, 전화. 전화. 예. 여기 중국에도 참 전화 와요. 예예예. 지금 금방 오신 분이 지금 그 북한 분인데 전화 왔어. 만나자고. 사실상 북한에서 생산된 이 제품들은 약간의 가공만으로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 즉 중국산이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중 삼각 무역의 실상이자 상징인 것이다. 좌우감은 느끼죠. 남북의 다리가 돼가지고 그냥 오늘 우리 누구한테도 이야기했어. 중간에서 이게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중국의 조선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중간에서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한다는 게 저 알게 모르게 좌우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맞아. This tiny little company is able to go to Pyongyang, create something new, bring them back here to a small factory in a small town in northern China, finish the products here, and then distribute them to the global markets. That is the jo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is is the mechanism that might help start to bring North Korea out of the cold, out of its isolation, and into the wider global economy.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매우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생각해 봅시다. External pressures thus far, military force and sanctions have all failed to change North Korea. Its internal forces, marketization, that is changing North Korea.
So why do we not support this positive change that is underway right now? The irony is it's Beijing which is supporting these reforms. Neither Seoul nor Washington, which are ostensibly capitalist economies, is supporting this. We don't have a policy. We have a non-policy. Strategic patienc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we're waiting for a regime collapse which may never happen. Is that the best thing that our greatest diplomatic minds can come up with? I would suggest that we need to encourage the growth of the Bukan market economy.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33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기자님의 주장은 그 무역을 확대해서 북한이 자본주의로 도입해서 개방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익이 만약 김정은이나 뭐 북한 군부에 들어간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 저는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당시에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굉장한 위기를 많이 느꼈는데, 만약 핵개발이나 어떤 무기개발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지, 아니면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또다시 군사도발이 일어나서 경제가 또 얼어붙진 않을지, 그거에 대해 이제 기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분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겠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 한번 돌려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합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사업을 통해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위협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짝퉁 제품을 수출할 필요도 없고, 마약을 수출할 필요도 없고, 무기를 수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테러리스트 조직의 핵무기 혹은 미사일 제품을 수출하는 것. 그건 전쟁을 의미하니까요. A country that has nothing to lose is much more dangerous than a country that has everything to live for. So why don't 그러니 북한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정치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내가 맞으면 당신은 틀렸어 이거잖아요. 비즈니스에서는 너도 돈 벌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서로 합의하기 쉽죠. What's the win-win? Remember 북한과 교육했던 1,000개의 기업들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는 평양을 직접 다니면서 현지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천안함 사건으로 5.45치를 맞고 지금 5년 동안 1,200개 업체 중에서 400여 개가 도산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손 놓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24일 날 5.45치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맞았죠. 저희가 바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경협인들의 진실적인 마음은 평화통일보다 경제통일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경제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경제통일이 돼서 저 아까운 자원들을, 지하자원들을 중국에 바치지 말고, 뺏기지 말고,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쓰고, 또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을 할 수 있고, 경제통일에 대한 원칙이 와야 평화통일이 온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기회의 땅이라고 보시나요? 다 보이는 게 돈이에요. 거기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땅바닥을 봐도 돈이고 산에 가도 돈입니다. 바닷가에 가도 돈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그렇게 다 돈인가요? 뭐가 그렇게 다 돈인가요? 산에가 돈이고 바다에 가도 돈이고. 자, 네. 바닷가에 가면요, 네. 그물이 좋으면요 무궁무진한 어획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물이 작은 그물에다가 구멍이 큰 구멍이 나 있어서 아마 고기를 잡으면 반은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장 기업소들을 가보면 말이죠. 이 손재주들이 엄청스럽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손재주 좋은 것을 마무리해서 쓰는데 그 마무리하기 전까지의 기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비를 들여보내고 하는데 또 산에 가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게 돈이냐고. 자원이 돈입니다. 우리처럼 각 나라에 이렇게 댕겨보면 땅을 막 파고 들어가서 하는 광물도 있겠지만 포크레인으로 걷어내서 그냥 파 올리는 광물이 더 많습니다. 반이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돈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더 걷어내고 실어서 오고 싶습니다. 실어서. And what an irony. 한국 is the world's seventh largest trading nation. You're ahead of the UK, ahead of the United Kingdom. And yet there seems to be little recognition in Korea that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at a virtual standstill. Now, I'm not Korean, I'm an Englishman, and I support the Chinese intervention in the North Korean economy. I think it's good for the North Korean people. But if I were you, if I were Korean, I would be concerned. North Korea's economy is in growth mode. It is increasingly sophisticated. But the only people who have real influence are Chinese. 북한이 기회의 땅이고 또 특히나 북한은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누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대한 그 경제적 기회를 우리가 선점해야지 왜 중국인이 선점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외국 기자분이 지적해 주신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가 큰 원인이죠, 교수님. 예, 무엇보다 중국으로서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처럼 남북한이 경색되고 남북관계가 막히면 막힐수록 북중관계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또는 10년 안에 북한 전지역이 중국 기업인으로 넘쳐나고 또 중요한 그 비즈니스 권리와 관련해서 중국이 독과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인가? 중국 훈춘시의 두만강 하류 지역 허허벌판에 거대한 탑이 하나 서 있다. 저쪽은 러시아 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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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저쪽은 북한 두만강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이곳은 낮은 선봉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륙의 고속철도를 이곳 훈춘까지 연결하는 대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돈 7조 3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지린 훈춘 간 고속철은 오는 10월 개통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 기업의 실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풍경이 있다. 한국 기업들도 이미 대북무역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래서 이곳에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었다. 유수의 대기업이 합작으로 투자한 시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언젠가는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 시대가 왔을 때 북한을 거쳐서 그 러시아,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북 무역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최대의 대북 게이트, 압록강변의 단둥과 두만강변의 훈춘. 지금 중국은 이 두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거대한 두 게이트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Let me end by asking three questions. First, is it not better for the global community to reinforce these ongoing evolutionary changes which are taking place rather than try to prompt or kickstart a high-risk revolutionary change inside North Korea? Second, should Hanguk rather than Chungguk not be taking the lead in economic engagement with Bukhan? Third, is it not time for us here in the South to disentangle politics from economics, if we can, in our approach to North Korea? To answer my own questions, I would say yes, yes, and yes. But that's only the opinion of a foreign Korea watcher. The people who are going to have to make these decisions and create this debate will be not me, it will be the Korean electorate. And that means you. Thank you very much.